보호마 보호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험 가입을 하시기 전에 꼭 보험에 알려야 되는 이 고지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보험 계약자가 되시는 경우에는요,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 맞습니다. 네, 물론 보험회사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계약을 하시기 전에 설명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고지 의무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아팠던 부분을 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너무너무 헷갈리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험원님께서 오늘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제가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께서요 이제 생각하실 거는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맞아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3개월, 1년, 5년 딱 이 3, 1, 5 이 숫자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왜 이 숫자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지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항목은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질병 확정 진단, 두 번째는 질병 의심 소견, 그리고 치료, 입원, 그리고 수술이나 투약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고지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3개월 이내는 병원 하시고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처방받았으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약을 처방받았는데 나는 안 먹었어. 그래도 싫어서 안 먹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증빙 서류가 남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을 처방받았으면 무조건 복용한 걸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이나 의심소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고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신 분들은 무조건 3개월 이내에는 뭐 건강검진이나 의심소견 받으면 고지를 해서 할증이나 부담보 아니면 거절된 사례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지사항에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지를 뭐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 부분들은 이제 소견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만 받으면 고지하고, 발급이나 아니면 소견서를 없으면 고지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설계사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작은 깨알 같은 글씨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한마디로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맞아요. 이걸 고지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1년 이내에 일단 말 그대로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죠. 추가 재검사는 여러 가지 의료 행위가 있어요. 뭐 내시경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MRI나 X-ray, 초음파, 정밀검사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의심소견이 있는데 만약에 정밀검사를 안 받았으면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3개월만 지났으면. 하지만 뭐 당일이든 아니면 그 다음날이든 정밀검사,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시경이나 초음파, 뭐 엑스레이, MRI 어떤 판독지를 정밀검사를 받았으면 무조건 고지사항이다. 보통은 그냥 당일날에 또 검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일에 재검사를 하신다고 해도 고지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설계사분들은 안 해도 된다. 어떤 분은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설계사마다 주관적으로 이제 의견의 견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약간의 해석을 보면은 정밀검사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뭐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이 부지급되느니 아니면 해지가 되느니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좀 갑질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 편하게 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5라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자, 첫 번째는 입원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계속해요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로 치료나 투약하는 투약을 받는 일수를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부분도 고지사항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뭐 질병 다 합쳐서 네. 뭐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꼭 이런 고지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설계사분은 아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한 질병당 7일, 30일 이상 약복용이니까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 찬반론이 있어요. 네. 우선은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7일 이상은 계속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달아서가 아니고 5년 이내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감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요. 감기로 해서 5년 이내에 뭐 뜨문뜨문 갔어요. 뭐 1년에 두 번 가고 그 다음 년에 한두 번 가고 그래서 한 질병당 7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으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약 복용도 똑같아요. 제가 뭐 10일 처방 받고 또 몇 년 후에 10일 처방 받았다. 그래서 총 합산이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으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뭐 고혈압이 있는데 뭐 10일 처방 받고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해서 20일 처방 받았다. 그러면은 같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속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고혈압, 당뇨나 이런 것들을 진단 받았는지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세 가지시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대부분 판례를 살펴보니까요, 네, 네. 보호막님. 네. 감기 같은 경우는 네, 네. 각각 다른 바이러스라고 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몰랐습니다. 7번 이상의 네. 병원을 가도 네.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네. 이게 정말 우리가 각각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뭐 기침감기로 오고 어떤 때는 네. 호감기로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7번 이상 간 경우에는 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었대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너가 고지를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네. 아니다. 이거는 각각 다른 바이러스로 가야 된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괜찮다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허리가 아파서 7번을 딱 갔어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고지를 해야 되고 네네. 목이 아파서 3번, 팔이 아파서 4번 네네. 뭐 다리가 아파서 뭐 6번 이런 거는 고지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 나는 너무 억울하다 다른 건 아픈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찌됐건 이 보험회사의 이 허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지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원칙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어떤 고객님들 그래요. 아 보험왕님 혹은 보험사님 네. 아 제가 5년 이내에 뭐 감기로 몇 번 가고 네. 뭐 혈압으로 몇 번 가고 그리고 처방을 몇 번 만지 몰라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많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너무 네. 많으세요. 보험사님도 혹시 5년 이내에 몇 번 간지 아세요? 병원을? 너무 많이 가서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예. 저도 기억을 못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럴 때는요. 네. 저희가 구세청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제 거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의료비공제 보면은 5년치 병원 간 내용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의료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요. 네. 팩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5년치 내용들을. 네. 아무래도 의료보험 적용받은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팩스를 받으셔가지고 내가 5년치 아 이렇게 갔구나. 네. 또 아니면요. 저 뭐 이게 동네 병원이나 자주 가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래도 그 병원이든 아니면 약국을 가서 1년치나 아니면 5년치 기록을 떠달라고 하면 이게 연간 갔던 그런 의료비 내역서를 뽑아주니까 그래서 네. 제가 횟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더 정확하게 고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알레르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네. 우리는 사실은 통지 의무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통지 의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님? 일단 통지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직업에 이제 고지예요. 직업.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뭐 학생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뭐 작업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네. 상해급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급 가장 안정된 직장이고요. 두 번째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네. 2급, 뭐 3급 가장 매우 위험 직종인 거. 네. 뭐 배달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1급 뭐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2급이나 3급 위험직 쪽으로 변경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고지를 꼭 하셔야 돼요. 네. 네,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이 안 나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업에 의한 고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취미활동이에요. 제가 취미활동이 없다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런 데 모터사이클 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동호회 활동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세 번째는 고객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이제 계약자한테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연체나 아니면 실효됐을 때는 네. 우편이나 문자로 그거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계약자한테. 안 하면은 통지의 의무가 아무래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네.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가 꼭 우리 고객님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직업이라든가 네. 위험한 뭐 이런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자가용을 끌다가 여우용 네. 자동차를 끌다던가 네.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네. 구독자님들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네. 네. 왜냐면 그게 아니면 네. 1급이나 2급 이 차이에 따라서 보장이 네. 얼마가 나가고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담당 설계사분한테 전화를 네. 하시거나 아니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꼭 그렇죠.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그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네. 거의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어디 가죠? 군대를 가죠. 군대 가잖아요. 네. 거의 학생 신분을 1급으로 하다가 네. 군대 가면 2급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그 부분들은 고지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군대에 대한 부분은 고지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고객님들께서 보험 가입을 하시기 전에 알릴 네. 의무사항과 가입 후의 통지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네. 혹시라도 고지를 안 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네. 그 부분도 정말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속속 네, 다 맞아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